플러스. 잠깐 영상 시작 전에 푸짐한 선물 이벤트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피터의 이 제품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고압세척기서부터 송풍기, 작은 거, 큰 거, 선풍기까지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립니다. 액션! 자, 오늘 이렇게 푸짐한 선물과 함께 주피터라는 업체에서, 여기 보시면은 주피터라는 업체는 공구 제품들, 가성비 있는 제품들을 많이 취급하는 업체인데요. 캠핑과 낚시, 레저 활동에 필요한 물건들, 그럼 주피터의 네 가지 무선 제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이템은 주피터의 휴대용 미니 선풍기가 되겠습니다. 박스 안쪽을 보시면 이런 깔때기 모양의 이런 게 있고요. 목에 걸 수 있는 끈과 충전선, 이 C타입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손 선풍기로도 쓰지만 거치를 해서 일반적으로 거치에 쓰는 선풍기처럼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제품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면에 봤을 때는 이렇게 생겼고요. 뒤쪽에 보시면 프로펠러에 손가락이 다치지 않게끔 벌침망으로 되어 있었으면 바람이 덜 들어갔을 건데, 보시면은 이게 비행기에 이거 프로펠러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하면 온이 되고요. 여기 보시면 플러스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자, 뒤에 온 버튼을 켰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단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단계가 몇 단계까지 올라가느냐? 100단계까지 올라갑니다. 와, 요런 박스 같은 거나 요런 것들은 그대로 이렇게 밀려나가고요. 1단계부터 속력을 쭉 올려보면은 나풀나풀거리는 거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바람의 세기는 초속 5.8m. 1식, 2식, 미세하게 이렇게 바람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100을 놓고 사용을 해봤을 때 1시간 정도 풀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100단계까지 올릴 수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선풍기 사용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거 3단 정도로 켜놨을 때가 이거의 50이고요. 요거를 100으로 했을 때는 일반적인 손선풍기를 6단계로 만들어 놓은 듯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추가로 들어가 있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쪽 부분에다 이렇게 끼고 간단한 먼지 같은 거를 이렇게 털어낼 수는 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미니 송풍기들이 좀 센 괴물, 막 초속 10m가 넘어가는 것들이 있다가도 소개를 드릴 거지만,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선풍기 제품으로 막 청소하고 한다? 간단한 먼지 정도는 이게 날려보낼 수 있는데, 이게 기대만큼 확 세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간단한 먼지, 뭐 털 같은 거 정도는 이걸로도 충분히 청소가 가능할 것 같고요. 지금 선풍기를 1단계로 틀어놨는데요. 1단계라고 해서 아주 미세한 뭐 코끼리 같은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요. 보세요. 여기가 1m60인데 여기까지도 1단계 바람이 옵니다. 요게 일반적인 손선풍기들은 그냥 바람이 나오다가 여기에서 그냥 퍼져서 끝나는데, 얘는 상당히 좀 직진성이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C타입의 급속 충전이라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면은 또 계속 오랫동안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전면에 이렇게 배터리와 바람의 이 속도를 눈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갖고 요런 부분이 좀 괜찮았다. 평소에 뭐 손선풍기 마땅한 게 없으셨던 분들은 요거를 쓰시면 좀 다용도로 쓰기 좀 좋을 것 같아요. 시박스! 다음 아이템은 주피터 에어건입니다. 제가 요 소형 에어건들, 좀 바람 센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갖고 있는 게 한 대여섯 개 정도 될 거예요. 요게 주피터 에어건입니다. 아주 깔끔하게, 젠틀하게 생겼어요. 어디 하나 모난 데 없고요. 뭐 손 잡는데 막 버튼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버튼이 어디 있느냐? 버튼이 아니고 요걸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딸깍하고. 야, 초속 15m가 넘습니다. 그냥 놀러 다니면서 이렇게 손선풍기 대용으로도 활용을 하고, 바람 자체가 그냥 볼이 이렇게 막 덜렁덜렁 거릴 정도로 진짜 바람이 센데요. 주피터 에어건 같은 경우에는 좀 합리적이고 좀 가성비 있는 가격에 가장 마음에 들었었던 건 뭐냐? 바람이야. 이 제품이나 거의 얼추 초속 막 1, 2m, 2, 3m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 제품들도 좋기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좀 단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바람을 쐬거나 이렇게 뭐 청소를 하거나 그 용도로만 활용을 해야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에서는 뭐 이런 젠더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없더라고요. 버튼을 눌러야지만 작동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거 본드를 칠해놨어요. 이게 바닥에 떨어지니까 그냥 깨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직구 제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세요. 요 끝에 이거 모터가 들어가면서 여기 손 갖다 대잖아요. 여기 딥니다. 근데 주피터 제품은 뒤쪽에 보시면 저 모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뜨거워지는데, 요 철망으로 안전하게 커버가 씌워져 있어서 혹시라도 이렇게 잡았을 때 손이 디지 않게끔, 이게 좋았고요. 가장 좋았었던 거는 늘 버튼을 이렇게 당기고 있어야지만 해서 손가락에 힘을 줬어야 되는데, 얘는 가볍게 이렇게 돌리기만 하면 되니까
아주 자유롭게 예, 청소하고 쓰고 때로는 앞쪽에다 이렇게 틀어놓고 있어도 자기가 알아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이게 선풍기처럼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좀 괜찮았고요. 안쪽에는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젠더들이 있는데요. 보세요. 이렇게도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돌려서 이렇게 뺀 다음에 요대로도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앞쪽 부분에 요거를 달아주시고 요거를 이렇게 딱 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자축 매트라든지 그 다음에 수영장에서 튜브라든지 바람을 넣을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아주 미세한 공간, 예, 좁은 공간을 청소할 때 요거 은근 유용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창틀 같은 데 청소하기 좋은 요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요겁니다. 보통 이런 송풍기들의 단점은 뭐냐면 바람은 세요. 인정해요. 여기 보시면 먼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송풍기들은 갖다 대면 이게 어느 정도 큰 먼지는 날아가는데 여기 보세요. 여기 절대 날아가지 않는 요 살짝 붙어있는 먼지들. 근데 주피터 에어건은 요 먼지들을 어떻게 청소하냐? 예, 소리 달려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들? 깔끔해지죠? 아주 그냥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살판 나셨어. 어? 살판 나셨어요. 특히나 뭐 피규어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이런 키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다음에 개인 책상 먼지 같은 거, 이런 틈새의 먼지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자전거라든지 킥보드라든지 요 틈새 사이에 청소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이렇게 청소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 틈에 있는 먼지들, 일반 그냥 바람만 쐬는 거하고는 효과가 다릅니다. 외부에서 이렇게 발가락 사이사이를 이렇게 해주시면 무좀까지 다 날려준다. 그 다음에 이 틈새 보시면 바람만 갖고 청소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작은 공간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해요. 자, 바람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보시면은 자,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바람을 쐬도 흔들리죠. 예, 바람이 상당히 멀리 갑니다. 자, 요 정도 기능만 보여줘도 이거 편한데 하실 것 같아요. 국내에서 판매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AS 다 되고 그 다음에 KC 인증을 다 거친 제품이기 때문에 예, 직구 제품들 배터리 좀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은 좀 안심하고 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큰 만족도가 높은 주피터의 에어건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괜찮아요. 시박스! 그 다음에 주피터의 큰 사이즈의 송풍기인데요. 요런 무선 제품들 많이 사용하시죠? 저도 유선으로 된 거랑 무선으로 된 거 지금 딱 두 개 갖고 다니는데요. 총석이 같은 게 하나 들어가 있어요. 자, 본체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양이, 좀 특이하다. 요렇게 잡고 딱 하면 이 각도 자체가 살짝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일직선으로 돼 있지 않고.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 요렇게만 있어도 예, 사용하기 좋게끔. 요게 손목에 무리를 주지 않는 그런 모양이네요.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는 부속품들을 보여드리면 요거는 간단하게 뭐 청소를 할 수 있는 청소기 이게 파우치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이거는 연장 젠더. 그 다음에 요거는 집에 진공청소기 같은 거 써보셨죠? 예, 틈새 청소할 때. 그 다음에 요거는 뭐 튜브 같은 거 바람 넣으실 때. 요것도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요거는 넓은 면을 또 빨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요거. 제가 무선으로 된 제품들을 몇 번 사용을 하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유선을 갖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의 가장 큰 단점이 이게 600W를 먹기 때문에 조그만 파워뱅크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가 돌아가질 않더라고요. 배터리는 18V짜리가 들어가고요. 제가 무선으로 된 거, 노란색으로 된 거, 가성비 좋은 거라고 해서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유선보다는 힘이 약해갖고 주로 사용을 안 하게 되는데 이 제품 솔직하게 제가 물건 받고 나서 그 노란색 제품하고 좀 비슷하면 제가 자신 있게 소개드리기가 좀 뭐하잖아요. 양심에도 좀 찔리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무선으로 사용하고 있는 중국산 그 알리 가성비 노란색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보다 정확하게 한 40%에서 30% 정도 바람이 더 셉니다. 자, 외부에서 보여드리면 일반적인 가성비 제품하고 확실히 비교를 했을 때 바람이 저 펄럭인 보세요. 확실히 세고요. 특히나 이 제품은 방아쇠를 당기고 있다가 손을 떼면 자기가 알아서 작동이 되고요. 저 방아쇠 부분만 딸깍하고 하시면 꺼집니다.
늘 유선을 써왔지만 이 제품만으로도 자동차 청소하는 데는 좀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깼을만 합니다. 바람의 세계를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유선 송풍기. 그 다음에 주피터 송풍기. 자, 이렇게 유선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예, 유선만큼 힘은 600W급을 따라오긴 힘들지만 그래도 얼추 60%까지는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활동을 할 때 텐트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어디가 먼지를 좀 털어야 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을 때 이게 충분히 좀 유용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그 자충 매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시면 바람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더 작게 이렇게 패킹할 때 바람을 빨아들이는 용도로도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이 제품도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것들을 좀 담아서 보관할 파우치가 따로 없다라는 거. 예, 그거가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가서 진행시켜. 시박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주피터의 무선고압 세척기가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한테 이런 무선 고압 세척기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무선 고압 세척기들 제품 보면은 여기가 거품기라고 해갖고 솔직한 말로 다가 뭐 앞마당에 뭐 세차할 수 있는 공간을 여유롭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제가 보는 이 제품의 특장점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낚시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 같은 거 야외에서 간단하게 물통을 갖다 놓고 이렇게 청소하는데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자, 보시면 다양하게 물을 분사할 수 있는 요 젠더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결합하는 방식은 누르고 돌리면 빠집니다. 안에 스프링이 있어 갖고요 단단하게 이게 고정이 잘 됩니다. 쉽게 빠지지는 않고요. 자, 이렇게 배터리를 결합하고 나서 밑에 보시면 여기 총 같죠. 예, 호스를 연결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냥 요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안쪽에 보시면 물을 빨아들이는 거는 여기 망이 있어 갖고 이물질이 이렇게 딸려오지 않게끔 뭐 비교적 결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고요. 요 밑에 부분에 요거를 땡기고 꽂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호스까지 연결을 했고요. 평소에는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자, 이렇게 던져놓고,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오우, 지금 여러분 너무 센데? 보세요. 여기다가 신 바 스 이름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와, 그냥 다 날아가네 그냥. 여러분 보세요. 예, 새거 나옵니다. 새거. 제품은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걸 앞에 걸 돌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퍼지는 것까지. 다양한 모드가 있습니다. 이야, 이거 매장 청소하거나 그럴 때, 오, 괜찮겠는데, 이거? 야, 특히나 이 틈 같은 거. 이런 데 쏘시면 안 되겠어. 이거 페인트까지 벗겨지네, 이거. 저는 이 제품을 차에다 싣고 다니면서 가장 활용하기 좋은 게, 보통 여러분들 장마 때 텐트 비 맞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 맞은 거는 그냥 말리면 되는데 텐트 테두리에 이렇게 돼 있지 않나요? 바닥에 흙들이 이렇게 그냥 다 달라붙어 갖고 이거 청소하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때 요게 있으면, 야, 이렇게 흙먼지나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네. 간단히 이렇게 물로 텐트 같은 거나 여러분들의 자전거, 오토바이, 자동차, 바퀴 요거 하나만 있으면은, 오, 이거 괜찮겠네. 물을 뺄 때는 이렇게 계속 작동을 시키면은 이 호스에 있는 물을 다 빼줍니다. 자, 이렇게 외부에서 테스트한 걸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가장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세탁기 두른 베란다 있잖아요. 베란다 틈 사이에 일반적인 호스 수도꼭지에 물만 들어갖고는 청소가 잘 안 돼요. 거기 묵은때나 먼지 같은 거를 얘로 싹 청소하고, 특히나 여러분 욕실, 욕실에 곰팡이서부터 묵은때들이 되게 많잖아요. 아까 타일 보세요. 이끼 다 날라가고 그냥 밑에 콘크리트 나오잖아요. 물빨 가장 세게 갖고 그냥 곰팡이들 다 날려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습니다. 이게 욕조에다 물만 받아놓고 던져놓으면 되니까 그냥 거의 뭐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잖아요. 괜찮은 것 같아.
보통 이런 제품들이 뭐 물통이 달려있는 그런 일체형 제품들도 있는데 걔네들은 좀 부피가 크잖아요. 얘는 그냥 간단하게 요거 분리해갖고 요렇게 호수하고 요렇게만 갖고 다니면 되니까 좀 편한 것 같다. 자, 이렇게 자동차에다 실어뒀다가 뭐 캠핑이나 낚시 야외활동 갔을 때 뭔가 이게 청소하고자 할 때 물만 뿌려갖고 안 될 때는 그냥 요걸로 그냥 완전 그냥 쏴버리면 될 것 같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하니까요. 비조심, 건강조심 하시고요. 예, 오늘은 주피터 제품 네 가지 제품이었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는 방법은 댓글에다가 주피터라는 글자가 포함되게끔만 적어주시면은 제가 추첨을 통해서 이거 보시는 거 그대로 다 보내드릴 거고요.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 신박 다음 시간에도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 안녕. 신박 찡. 속았지 찡. 박초희 병. 너 핏똥 싸고 기저귀 쳤나? 오, 시원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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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겁지만 여러분, 복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돼 신발 좀. 야, 잠깐만. 야, 신발. 야, 신발.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